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세상의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그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어서 부모의 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착한 마음이 없어서 효도하지 않고 또한 의리도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뵌 지 열 달 동안에는 일어나고 앉음이 편치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 오랜 병을 앓은 사람 같으며 열 달이 되어서 분만할 때에는 몹시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며 양이라도 잡은 듯 피를 흘려 자리를 접시었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몸을 낳은 후에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며 업어서 기르고 더러운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부정한 것을 빨래하되 귀찮다 안으시며 덥고 추운 것을 참으면서 그 많은 고생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른 데는 아기를 누이고 젖은 데서는 어머니가 자며 3년 동안 젖을 먹여서 아기가 자라나면 학문과 예절을 가르쳐 시집 장가드리고 벼슬도 시키고 직업도 구해주며 힘들게 가르치고 애써 기르는 일이 끝나더라도 사랑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만일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도 함께 병이 들고 자식이 병이 나야 부모의 병도 비로소 낫느니라. 이렇게 애써 기르면서 어른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 자식이 다 큰 뒤에는 부모의 그러한 은공도 모르고 도리어 불효하고 불공하여 부모에게 불손하게 대항하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업신 여기며 형제끼리는 욕하고 싸움하며 일가 친척을 헐뜯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부모의 이르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말할 때에도 일부러 어긋장치며 가나 오나 어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괴상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느니라. 한편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훈계하고 타일러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거늘 철없다 용서하고 덮어주기만 하였으므로 점점 자라면서 거칠어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을 내느니라. 또한 좋은 친구를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사귀며 그러다가 그 버릇은 천성이 되어서 드디어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며 혹 남의 꾀임에 빠져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부모를 멀리 여의고 고향을 등지며 이렇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찌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느니라. 이렇게 타향에서 조심없이 방랑하다가 혹 남의 꾀에 빠져 범법을 저지르기도 하며 그로 인해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혹은 심한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혹 액난을 만나 춥고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어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여러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혹은 길거리에 쓰러져 결국 죽게 되더라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죽은 시체까지도 땅에 묻히지 못하여 그냥 썩으며 볕에 쪼이고 비바람에 불리어 백골은 흩어져서 타향의 모래바닥이나 풀밭에 뒹굴게 되어 부모 친척과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서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버리기도 하며 혹은 너무 슬퍼하다가 병이 되기도 하며 혹은 자식을 기다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죽게 되면 외로운 영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끝내 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혹은 자식이 효순과 도의를 본받지 않고 좋지 못한 무리들과 어울려 떠돌아다니며 사나워져서 나쁜 일을 일삼는다거나 남을 때리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여 이웃에게까지 해를 끼치기도 하며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 형제에게 누를 끼치거나 부모에게 걱정을 시키기도 하며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오기도 하면서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헐벗고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으로 봉양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며 부모가 연세 들어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면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멸시와 구박이 자심하며 혹 아버지와 어머니가 홀로 되어 외딴 방에 홀로 있으면 마치 남의 늙은이가 나그네로 와서 의지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방을 치우거나 마루를 닦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살피거나 문안드리는 일이 없으며 방이 차고 더럽거나 옷 입고 밥 먹는 것들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부모로 하여금 밤낮으로 슬프게 하느니라. 혹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싸가지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터인데 남들이 비웃는다 하여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처자식을 먹일 때는 체면도 없이 비루한 짓을 저지르며 제 아내와 약속한 것은 꼭꼭 지키면서도 어버이의 말씀과 부탁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느니라. 만일 딸이 되어 출가하게 되면 집에서는 그렇게 효순하던 것도 제 남편을 맞은 뒤에는 차츰 공경하지 않아 부모는 조금만 꾸짖어도 이내 원망을 하면서 남편에게는 설사 매를 맞아도 달게 여기며 성이 다른 남자에게는 인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 자기의 혈육이나 친척에게는 오히려 냉소하며 또 제 남편을 따라 타향에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서도 소식을 끊고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으며 부모로 하여금 간장이 끊어지듯이 생각하게 하나니 부모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이 잠시도 쉬지 않느니라. 이처럼 어버이의 은덕을 생각하면 한량이 없건만 자식의 불효하는 죄는 말로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때에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땅에 엎드려 그동안의 불효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옵니다. 저희들은 이제야 많은 죄를 지은 줄 알았나이다. 이전에는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잘못을 알고 보니 마음 아파 어찌할 줄을 모르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엄숙히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 말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서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다가 가죽이 터져서 뼈가 나오고 뼈가 닳아서 골이 흐른다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 어버이를 위해 몸에 살을 오려내고 뼈를 갈아 공양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그 몸에 불을 켜서 여래에게 공양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눈에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이때에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부모의 그 깊은 은덕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저희들은 큰 죄인이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를 위하여 불경을 써서 보시하고, 부모를 위하여 불경을 읽고 외우며, 부모를 위하여 죄를 자매하며, 부모를 위하여 삼보에게 공양하며, 부모를 위하여 계법을 가지며, 부모를 위하여 보시하여 복을 지을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아들 딸이라 할 것이니라. 이때에 부처님 제자인 덕이 높은 스님들과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고 다 같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아난 존자가 부처님께 사례여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은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이를 어떻게 받들어 봉행하오리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되, 이 경은 크게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경이니, 불설대 부모 은중경이라 하라. 그때에 하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